백인범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죠.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? 네, 뭐 폴더블 관련주들 위주로 파인테크닉스,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, 또 한미반도체, 성신양회 등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은 이제 폴더블 관련주, 이제 파인테크닉스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듯 이 폴더블폰 판매 증대에 따른 수혜주로 좀 거론되는 대표주 가운데 하나입니다. 뭐 동사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폴더블폰 판매 증대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파인테크닉스 이번 3분기 호실적으로 증명된 이 폴더블 관련 모멘텀은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일단 삼성전자가 내년도 모바일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폴더블폰 생산량 증대 가능성,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를 2배 이상 출하량 증대를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폴더블폰 관련한 이제 모멘텀은 내년도 계속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최근 이 시장 급락 등과 더불어서 주가 급락이 좀 나온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현재로서는 현재 이런 시장 우려감과 그리고 또 반도체 공급 우려감이 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강한 반등 역시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마찬가지로 폴더블폰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. 동사는 이 스마트폰용, 태블릿용 기능성 필름 전문 제조 기업이다 보시면 좋겠는데, 주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일단 일부 중국 업체에도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. 특히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전면에 부착하는 특수 보호 필름이 이 동사의 주요 제품이다 보시면 좋겠는데, 이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 중인 상황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 확대 및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당연스레 꼽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앞서도 이제 올해 3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예상치 대비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, 또 이는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도 실적 역시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즉 시장 예상치 대비 호실적이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도 내년도에도 좀 이어질 전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거기에 동사는 이 차량용 데코 필름 시장에 좀 진출하면서 기존 모바일 위주의 이제 제품에서 차량용까지 좀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추가 모멘텀으로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현대차 그룹을 고객사로 차량용 무드 등 및 다이얼의 이 데코 필름을 조립 부품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점, 또 이 공급을 기점으로 트랙 레코드가 쌓이게 되면 향후 글로벌 전기차 업체 향으로의 매출 다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